조선언어 문자의 날 소년보야 놀자 문화유튜버 야! 네,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아나운서 윤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 조선조 소년보는 제가 어릴 때 정말 즐겨보던 신문인데요. 그렇죠. 네, 요즘도 다양한 코너로 우리 친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매주 소년보를 기다리고 애독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소년보 속에 숨겨진 퀴즈들을 묶어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소년보야 놀자 도전 퀴즈왕은 올해까지 7년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참 아쉽게도 퀴즈왕이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비록 제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손에 땀을 쥐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올해는 어떻게 하나 제 5대 퀴즈왕이 꼭 탄생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꼭 탄생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간절하네요. 네. 네, 재미와 의미를 잡아보는 조선언어 문자의 날 소년보야 놀자 도전 퀴즈왕.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세요. 자, 중국 조선족 소년보사와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사무위원회 연변 조선언어 문화진흥회사 공동으로 주최하는 소년보야 놀자 도전 퀴즈왕은 17개 학교에서 온 30명의 친구들이 도전장을 날렸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퀴즈왕을 향한 용감한 도전. 친구들 오늘 자신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친구들의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30명 친구들의 용감한 도전을 위해 중국 조선족 소년보사 선생님들이 현장 응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운을 띄워드릴까요? 시작!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나 정말 좋은 성적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도전 퀴즈왕을 향한 문제풀이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내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일은 몇 번째 조선언어 문자의 날이었을까요? 1번 다섯 번째, 2번 여섯 번째, 3번 일곱 번째, 4번 여덟 번째.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자신 있게 지금 번호판을 들고 있는데 자, 번호판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30명 친구가 전부 다 4번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여덟 번째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첫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여기에서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강아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룻강아지 중에 하루는 며칠을 말하는 것일까요? 1번 하루, 2번 이틀, 3번 한 달, 4번 1년. 자, 문제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번호판 들어주세요. 자, 전부 다 역시도 지금 4번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네, 바로 정답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1년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우리 친구들 아주 침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맑게 개인 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계절 중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별이 가장 많을 때는 언제일까요?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자, 우리 오혜령 선생님. 네, 바로 정답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여름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1번 7월 7일, 2번 8월 15일, 3번 9월 3일, 4번 9월 18일.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9월 3일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나무의 껍질을 열을 내리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1번 버드나무, 2번 백양나무, 3번 소나무, 4번 느티나무. 뭐 평소에 다들 열심히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뭐 문제가 나가자마자 지금 번호판을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바로 답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번호판 들어주세요. 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버드나무입니다. 자, 답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아, 답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못 번호판을 드셨죠? 예, 괜찮아요. 다음 기회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응원 한마디 해줄까요? 친구들 줄 마지막까지 응원하면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난해에요. 예. 제일 처음으로 탈락한 친구가 바로 최후의 1인으로 남았었습니다. 네, 우리 뒤에 또 1차, 2차로 패자 부활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 실망하기 이르니까요. 네. 자, 아래 자리에 내려가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 친구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패자 부활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은 2021년 이날에 정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날은 언제일까요? 1번 4월 1일, 2번 5월 4일, 3번 6월 1일, 4번 10월 1일. 정답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6월 1일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연 상태에서 새들은 천적이 다가오면 이것을 기준으로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크기, 2번 속도, 3번 거리, 4번 온도.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거리입니다. 계속해서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길림성 연변소선적 자치주의 수부도시인 연길시는 길림성의 동부, 연변수의 이곳, 장백산맥의 북쪽에 위치한 경치 좋고 공기 맑은 곳입니다. 여기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동부, 2번 서부, 3번 중부, 4번 북부.
자, 답을 천천히 생각하시고 번호판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정답은 3번 중보입니다. 고양이가 살금살금 담 오를 지나갑니다 에서 살금살금은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1번 순조롭게 걷는 모양, 2번 조심스럽게 걷는 모양, 3번 눈치를 살피며 살그머니 걷는 모양, 4번 가볍게 살랑살랑 걷는 모양. 자, 번호판 들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3번, 뭐 4번, 그리고 2번 여러가지 답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눈치를 살피며 살그머니 걷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빼놓지 않고 하면 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기분 좋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절차 기억력, 2번 감각 기억력, 3번 단기 기억력, 4번 장기 기억력. 정답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단기 기억력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우리나라의 4대 자연경관 중 가장 특별한 경관은 어디일까요? 1번 장강삼역, 2번 운남의 성림, 3번 대림의 산수, 4번 길림의 상고대. 번호판 들어주시겠습니다. 길림의 상고대입니다. 자, 아쉽습니다만은 친구가 또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아쉽죠? 예, 근데 아쉬운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탈락했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좀 슬프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슬프지는 않다. 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잠깐 내려가서 대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공중앙선전부는 3월 24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활동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아래 숫자들 중에서 당 창건 100주년 활동 로고에 있는 숫자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100, 2번 1921, 3번 1949, 4번 2021. 네, 정답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949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700만 년 전 지구상에 서식했던 이 곤충의 화석에서 다량의 꽃가루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벌이나 나비처럼 과거에는 이것이 꽃에서 꽃으로 꽃가루를 운반하며 식물의 수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곤충은 무슨 곤충일까요? 1번 모기, 2번 무당벌레, 3번 메뚜기, 4번 파리. 역시도 뭐 평소에 학과목에 또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답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번호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4번 파리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도전해주세요. 중국 조선족 상모춤의 고향은 길림성 이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왕청현, 2번 안도현, 3번 화룡시, 4번 훈춘시. 자, 본인의 번호판을 답 들어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번호판 들어주시겠습니다. 정답은
1번 왕청현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도전합니다. 백악기에 생활한 가장 무서운 육식 공룡 중 하나였던 공룡은 어느 공룡일까요? 1번 브론토사우루스, 2번 리오자사우루스, 3번 플라테오사우루스, 4번 티라노사우루스. 괜찮아요.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번호판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번호판 다 들고 계시는데요. 자, 바로 번호판 들어주시겠습니다. 지금 한 친구가 3번으로 주시고 그 전부 다 4번으로 주셨는데요. 자, 우리 오 선생님 정답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정답은 4번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친구 강서원 친구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저는 흥한서계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흥한서계, 아, 참 밝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잠깐 내려갔다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잠깐 내려가세요. 19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나비잠은 어떤 잠을 가리키는 걸까요? 1번 아무데서나 잠깐 자는 잠, 2번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꾸 놀라 깨는 잠, 3번 갓난아기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 4번 발을 뻗고 편히 자는 잠. 나비잠 어떤 잠을 가리킬까요?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정답은 3번 갓난아기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입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우리 두 명의 친구 탈락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 서인 친구는 자꾸 저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 제 답이 제발 오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눈빛을 주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지금 이 시점에서 탈락하게 된 게 조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아까 조금 있으면 부활전이 두 개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고, 참 당당한 친구네요. 우리 서현 친구도 정말 당당하게 대답한 것만큼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서현 친구가 멋진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무대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노래 학원 다니면서 배운 판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판소리를 준비하셨군요. 서현 친구의 판소리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겁지 마시오. 부친을 위로한 후에 날마다 얻은 밥을 합쳐놓으니 집집마다 밥이 달러 흰밥, 팥밥, 콩밥, 버리밥, 기장, 수까지 가까지로 있어 신몽사 집은 항상 정월 보름닭치를 하겄다. 다음 문제 내어드립니다. 글 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 구호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번 인용표, 2번 거듭 인용표, 3번 서명표, 4번 거듭 서명표. 정답 무엇일까요?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거듭 서명표였습니다. 거듭 서명표, 아쉽습니다. 다섯 명의 친구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 무대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원하십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자 부활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패자 부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1번 번호판을 들어주시고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2번 번호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립니다. 개구리는 배꼽이 있다. 번호판 들어주세요. 네, 이 문제는 2번이 정확한 답이겠습니다. 자, 2번 번호판을 들어주신 친구들 앞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타의 혹 속에는 물이 들어있다. 번호판 들어주세요. 낙타의 혹 속에는 물이 아니라 지방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하여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립니다. 열대 식물 중에는 낮잠을 자는 식물이 있다. 번호판 들어주세요. 네, 이 문제는 맞는 문제였습니다. 전원 모두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내어드립니다.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자의 하나입니다. 자, 답판 들어주세요. 네, 모두 1번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전체 모두 한 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15번 김현호 친구 부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무대 위에 서 있는 친구들 모두 힘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캉가루는 뒤로 뛸 수 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답판 들어주세요. 모두 2번을 들어주셨습니다. 전원 모두 앞으로 한 발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앞줄에 계시는 7명의 친구들 모두 부활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차 패자 부활전의 마지막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달팽이는 이빨이 없다. 답판 들어주세요. 전원 부활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펄떡이는 갈치를 볼 수 없는 것은 갈치는 바닷물에서 나오면 이것이 발열되어 곧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괜찮습니다. 정답을 답판에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시간을 여유롭게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답판에 답을 적어 주시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우리 오 선생님, 예,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친구들이 불회라고 답을 적어 주셨습니다. 불회라고 답을 적어 주셨는데요. 네, 정답은 불회입니다. 네, 그리고 불회. 네, 불회입니다. 그리고 모음 에를 예라고 적으셔도 오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민족은 주로 흥룡강, 송화강과 우수리강 지역에서 생활하며 어업과 수렵에 종사합니다. 여성들은 연어 껍질로 아름다운 복장과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는 이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정의연 친구는 허, 조, 독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과연 허,
저기 맞을까요? 저기 맞을까요? 오 선생님 답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허저족이었습니다. 자, 모치다와 모치다 중 무엇을 묻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단어일까요? 묻히다, 무, 디귿 받침에 묻히다와 무치다 중 어느 것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무의 디귿 받침에 묻히다였습니다. 이분의 원명은 오기섭입니다.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초대 주장인 이분은 누구일까요? 답판 들어주시겠습니다. 정답은 주덕해입니다. 자, 표기법은 주덕해입니다. 예. 자, 아쉬운 친구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최민준 친구. 아이고, 어떻게 주덕해라고 적어주셨네요. 예, 아, 알고는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잠깐 이 문제 맞추실 때 뭐 다른 친구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빨리 끝나야 되니까 급히 적었습니까? 급히 적었어. 아, 급히 적어서.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꼭 침착하게 잘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2차 패자부활전이 있으니까 잠깐 내려가셔서 대기하고 계세요. 전국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연길시, 보문시, 훈촌시, 룡정시, 화룡시, 왕청현, 안도현, 그리고 이 도시까지 6개 시와 2개 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느 도시일까요? 들어주시겠습니다.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도나시입니다. 자, 도나시 이외에 다른 답을 적어주신 분들은 탈락입니다. 역시 우리 친구도 한 글자를 마저 쓰시지 못했기 때문에 오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한 볼 감싸고 있는 보호막으로 되어 우주 복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구의 모든 생물을 보호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지구 자기 마당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32번째 문제까지 탈락자는 없고요. 지금 현재 생존자는 11명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도전하겠습니다. 혈액이 온몸으로 빨리 퍼져나가는데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답들을 적어주시네요. 자, 그럼 바로 답판 들어주시겠습니다. 정답은 동맥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걸어야 할 전국 통일 응급전화는 무엇일까요? 뭐 이 문제도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평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답판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9. 자, 120120120120. 정답은 120이었습니다. 로서와 로서 중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이나 사물이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은 어느 토일까요? 자, 로서와 로서입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밥한 들어주세요. 우리 오선생님 정답 공격했습니다. 정답은 로서였습니다. 로서로 답을 적어주신 우리 친구분들 아쉽습니다만 내려가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쯤에서 제가 지금 초조하게 2차 패자 부활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2차 패자 부활전 원하십니까? 네! 자, 우리 친구들한테 저희가 마지막 2차 패자 부활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돌림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돌림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패자 부활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지금 돌림판을 보시면요. 모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퀴즈 부활, 그리고 우수 부활, 그리고 기수 부활, 그리고 바지 게임과 탁구공 게임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퀴즈 부활은요. 세 문제를 드리게 됩니다. 세 문제를 다 들으시고 세 문제를 모두 정확하게 맞추셔야만이 부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수 부활은 우수 번호의 친구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수 부활은 기수 번호의 친구들만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의 부활을 결정해줄 사람은 대체 어느 분일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조선족소년부사 신입사원 방금매입니다. 아니 근데 예, 우리 중국조선족소년부사 우리 정말 책임자분들 이렇게 또 신입사원이 가득이나 지금 부담이 많은데 또 이런 부담까지 또 무대에 올라와서 줬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선생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돌림판 돌려주세요. 자, 한 번 더. 자. 자. 바지 게임. 자. 와, 바지 게임입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게임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두 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 선생님 한 팀, 여자 선생님 한 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도전을 하는 친구들 위해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아, 우리만 믿어! 준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두 손 네? 사용할 겁니다. 대두심 하시면. 자. 우리 친구들이 2차 패자 부활이. 우리도 응원 한마디. 이겨라! 이겨라! 게임을 종료하겠습니다. 게임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패자 부활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우리 남자 선생님을 선택한 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 문제 내어주시겠습니다. 꿀벌의 몸은 머리, 가슴, 그리고 이것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침, 배, 배, 다리. 자, 배. 자, 배. 우리 가시. 정답 포기하겠습니다. 정답은 배입니다. 자, 오답을 적어주신 친구들은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재료라는 공통 뜻을 가진 교과서와 교재에서 뜻 폭이 더 좁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바로 답판 들어주시겠습니다. 교과서입니다. 자, 우리 오답을 적어주신 교재라고 답 적어주신 우리 친구 아쉽습니다. 내려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말랭이는 햇볕에 말려야 꼬들꼬들 잘 마를까요? 햇빛에 말려야 꼬들꼬들 잘 마를까요? 자, 답판 들어주세요.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볕, 햇볕. 정답 공개 주시겠습니다. 정답은 티웃 받침의 햇볕입니다. 어떻게 이미지가 어렵던가요? 햇볕이야. 햇볕이 정답인 것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오늘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아쉽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멋진 무대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태권도를 준비해왔습니다. 태권도, 예,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은 친구들의 도전 이어가겠습니다. 공립의무교육학교는 학비와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잡비. 정답은 잡비 맞습니다. 자, 비용하고 잡지라고 적어주신 우리 그 친구는 내려가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소방안전일은 언제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11월 9일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도전하겠습니다. 봄화도의 우리말은 무엇입니까? 봄화도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답 적어주세요. 주시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일년감이라고 적어주셨고 일년감, 일년감. 정답은 일년감 맞습니다. 네. 난 놓고 이것도 모른다 해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기역자로 적어주셨고 기역자로 적어주셨고. 자, 정답은 기역자입니다. 자, 심장은 보통 본인의 이것만한 크기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심장은 보통 본인의 이것만한 크기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 적어주시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주먹, 주먹, 주먹. 주먹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현재 생존자는
다섯 명입니다. 계속해서 힘내주시고요. 다음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A형, B형, O형, AB형의 P를 다 받을 수 있는 AB50 B형은 어느 B형일까요? 자, A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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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형 다섯 명 친구가 전부 다 AB형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답 AB형 맞을까요? AB형 맞습니다.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답 적어주시겠습니다. 정답 365일 1년 맞습니다. 자, 24시간 답 적어주신 우리 한혜정 친구, 예, 아쉽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생존자는 4명밖에 없습니다. 다음 문제 도전하겠습니다. 제비는 봄이면 북방으로 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다가 가을에 따뜻한 남방으로 떠나는 대표적인 이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 적어주셨으면 답판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설세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의 귀국으로 중국의 미사일 원자탄 연구개발이 최소 20년 앞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중국 우주 항공사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답판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전학삼. 자, 답을 적지 못하셨고, 전사생이라고 적어주셨고, 전학삼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전학삼입니다. 자, 전학삼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친구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두 명의 친구가 계속해서 남은 문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 맥을 못 추거나 늘어진 상태를 보고 녹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녹초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정답 무엇일까요? 바로 답판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허정윤 친구죠. 자, 녹은초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오가연 친구는 답을 적지 못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아쉽습니다만은 우리 오가연 친구는 탈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잘 풀어나가면서 최후의 도전자가 됐는데 지금 뭐 심정이 어떻습니까? 흥분되면서도 긴장합니다. 흥분되면서도 긴장하다? 예, 그래요. 이제 49번째, 50번째 문제만 다 맞추시면은 정말 최후의 도전자로 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어떻게 신심이 있습니까? 네. 그래요. 저희 도전자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전 퀴즈왕으로 탄생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허정윤 친구, 48번째 문제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49번째 문제까지 통과하시면은 바로 도전 퀴즈왕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 있죠? 네. 오늘 이 자리에 뭐 우리 정연 친구를 위해서 응원단으로 나오신 가족분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아, 누구 오셨습니까? 나의 엄마. 아, 나의 엄마. 야, 조금 저희 어머니 혹은 우리 엄마, 이렇게 나의 엄마. 예, 아,
뿌듯하시겠네요. 마지막 1인자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 그래도 침착하게 잘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49번째 문제 바로 내어드리겠습니다. 49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의 속담, 모쇠도 갈면 이것 된다에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지금 문제가 채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 친구가 적은 답이 정답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바늘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49번째 문제까지는 우리 정윤 친구의 그런 노력으로 정말 또 평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무난히 왔는데, 도전 퀴즈왕으로 되려면 정말 또 어려운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50번째 문제가 도전 퀴즈왕으로 될 수 있는 문제 주어집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소년도라고 세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안에 도전 퀴즈왕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허정현 친구, 소년보 가운데서 허정현 친구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년. 안년. 년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년마다 행복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와, 이 친구가 참 대단하시네요. 해마다 년년 그런 의미라서 해마다 행복을 기원한다, 그런 어떤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연변 조선언어 문화진흥회 김정일 조임께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이룬 연변대학 사범부는 부속소학교 허정윤 친구, 이 문제를 풀어서 2021년 퀴즈왕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초성보고 속담 맞추기. 초성보고 속담 맞추기입니다. 방금도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드렸는데요. 답판을 들고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네, 주임 선생님께서 정답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맞췄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 5대 도전 퀴즈왕이 탄생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받으세요. 네, 최후의 1인으로 남아 50개 문제를 모두 성공한 허정윤 친구에게 장학금 6,000원을 드리게 됩니다. 소년과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아이들의 도전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네, 친구들 안녕.